잠시 제 이력을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더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면 저는 고등학교는 지금은 영재고가 된 경기과학고를 나왔고 그리고 카이스트, 그다음에 석박사는 MIT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삼성,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지금은 KT에서 최연소 임원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력을 듣고 나면은 저도 아마 돌아봤을 때 정말 어떻게 이 이력을 만들었을까 싶었지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완벽했을 것 같고 실수도 없었을 것 같고 학점도 되게 좋았을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은 Connecting the Dots입니다. 저희가 실패와 많은 성공, 그리고 후퇴, 또 전진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모두 다 귀중하게 여겨서 연결을 시키면 각자 우리는 독자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AI 시대를 만드는 인재인데요. AI 시대를 이끄는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은 다른 과학, 공학, 기술에서 필요한 소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운 과거 인터넷, 모바일 혁신이 이어져서 최근에는 AI, 메타버스와 같은 것이 화두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AI와 메타버스도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있었던 기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가장 단순하게는 끈기와 똘끼에 대해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엉덩이를 붙이고 끝장을 보는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Full understanding을 위해서 기꺼이 파헤치는 사람, 그리고 problem solving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 지금 AI 시대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이건 예전에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생각, 다른 시각, 또 다른 시도를 해보는 똘끼가 필요합니다. 다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아마 지금의 과학의 혁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드는 것은 똘끼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계신 그 여학생분들 결국에는 리더가 되실 거예요. 근데 언제나 주관을 가지되 다양한 마음을 오픈 마인드를 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시는 문화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 오늘의 부제가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있거든요. 아마 팔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데요.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해당한다는 법칙이기도 하고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팔레토가 1896년 이탈리아 20%의 인구가 80%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현상을 논문으로 쓴 것에서 기이한 단어입니다. 잘 팔리는 제품 20%가 80%의 매출을 달성하고 또 프로그래밍에서 80%의 결함은 20%의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런 것이 묘하게도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 결국 대부분의 것들은 큰 영향력이 없이 사라질 걱정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들 중에 일부만이 장래의 경력과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중요한 일들에 집중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는 최소의 노력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택과 집중,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결정보다도 안 하겠다는 결정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과 힘이 남아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꼼꼼히 열심히 하겠다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쉬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힘을 안 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 보면은 결국 분산이 되어서 모두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대신 집중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영혼을 끌어모아야겠죠. 이것에 이어서 돈보다는 시간과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공평하게도 우리는 모두 24시간밖에 없습니다. 돈을 써서 시간을 사시고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경험을 가지세요. 성공보다는 성장입니다. 눈앞에 안정적인 단기적인 성공보다는 불확실하지만 성장하는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성공의 크기는 커집니다. 작은 것을 탐해서 큰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시면 시대가 결국 여러분의 꿈을 쫓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놀라운 집중력으로 균형을 유지하시면, 그리고 힘을 모았다가 쓰는 멈추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오늘 행사에 오실 정도면 열정이 아주 뿜뿜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마 사시다 보면은 10대 또는 20대 그리고 30대에도 또 심지어 40대, 50대에도 때로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무엇에 또 무엇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할지 지치시는 날들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재능이 있는 일을 찾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지치기 때문에 재미있어야 합니다. 또 잘하려면 재능이 있어야 하지요. 재능이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재능이 없는데 잘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재미가 있는 일이어야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좀 천천히 가도 되고 좀 돌아서 가도 됩니다. 다행인 것은 세상 일이 운칠기삼이라는 거예요. 이 운칠기삼이라는 것은 운이 70%고 노력이 30%라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다행인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기보다는 운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운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정 수준의 준비가 돼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더 중에 용기가 있는, 추진력이 있는 용장이 있어요. 또 일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인덕을 갖춘 덕장이 있죠. 이렇게 듣고 보면 이미 훌륭한 리더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최상위는 복장이라고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리더죠. 근데 저한테는 이 복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인연들을 만나실 텐데요. 신뢰를 쌓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는 실수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동료, 친구, 그리고 나를 지원해주는 상사, 선생님, 그리고 선배와 인연을 꼭 많이 만드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세션을 마치면서 약간 이 행사와는 상관이 없지만 저한테 좀 중요했던 팁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때 이런 커리어 행사를 갔을 때 들었던 팁인데, 이 여성 선배님들의 그 팁이 아무래도 저의 그 실질적인 삶에는 도움이 됐었고 좀 유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너무 어리셔서 이제 10대 뭐 20대도 아니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10년이 지나거나 15년이 지나서 가정이나 아이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학생분들 꼭 그때 협력 네트워크를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혼자서 하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배우자,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과도 그런 도움을 꼭 받으셔야 돼요. 같이 이 일을 인내나가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게 인파워먼트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인파워먼트는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권한을 위임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공감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더 큰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아마 뭐 지금은 너무 먼 일이시겠지만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